저는 쇠라도 먹었습니다. 김준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오버워치를 버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오버워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잠시 냉장고에 넣어놨을 뿐. 여러분들 반찬 같은 거 안 먹을 때 어떡합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 잠시 넣어놨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오버워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바로 이 대회에 나가기로 했는데요. 총 상금 1억 원에 종목별 최고의 선수 혹은 인기 인플루언서가 하는 오버워치 하스톤 스타크래프트. 여기서 오버워치 대표 몇 명 뽑고 하스스톤 몇 명 뽑고 스타크래프트 몇 명 뽑아요. 하스톤만 해도 뭐 따윤이님 이번에 같이 하셨죠. 따윤님도 있고 뭐 최민수님도 있고 이번에 여기 하스톤 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뭐 플러링도 계시고 스타크래프트는 야 이윤열님 흑은장님 강민님 뭐 여러가지 분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누가 있냐 루제홍님 와 도현 이야 어쨌든 도현이 형도 오버워치 대표 나무늘보님 뭐 요즘 아직도 오버워치 대표 맨날 친구챙 들어와 있죠. 그리고 김재현이야 와 그리고 치킨쿠님 러너님 삐부님 김이 또나치노와 그 외 한 명까지 와 여러분들 아직도 저는 오버워치 대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버워치 대표로 뽑혔다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오버워치 버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버워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잠시 냉장고에 넣어놨을 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버워치 대표가 되는데 대표가 되면 어떡합니까?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버워치 대표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버워치 대표로서 품격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경쟁전 자유 경쟁전 눌러준 다음에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다들 사교성이 깊고 머리가 똑똑하며 외모가 훤칠하고 키랑 비율이 좋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공부할 줄 아는 사람들의 오버워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Your life saver. You're not done here. How can you be so strong? I don't know what to say. This is no joke. 애들아 나 오버워치 대표야. 애들아 나 오버워치 대표다. 안녕하십니까. 슬프네. 왜? 왜? 왜 나 안 슬퍼? 나 안 슬퍼. 나 행복해. 나 행복해. 나 슬프지 않아. 자 보여준다. 오버워치 대표의 훅샷. 아 잠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씨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아, 나 힐 좀 해주면 안 되냐 얘들아. 힐 좀 한두 밖에 없냐 우리 팀. 오케이 제가 3대 맞췄어. 반피 아 손보라 왜 저래. 와우 정으아! 아 대표 맞아 기다려봐 잠시만 기다려봐. 백종원 대표님도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어. 진짜 어이없다 이거. 오버워치 왜 이거 망겜 아니 망겜 아니 망겜이 아니라 내 손이 망손이야 망손. 안녕하세요 품격이는 마이스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나 잡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이구 이건 좀 빠져야겠군요. 와 이걸 살아? 자기가 무슨 대표를 잘하는 줄 아나봐. 나 대표 이 정도면 잘하지. 와우 잘 가시고 와우 잘 가시고 이게 오버워치 대표지. 여러분들이 뭐 늘 말하길 오버워치 유튜버 쉬운 거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 섹시함은 있어야지 대표가 되는 겁니다. 석양이 일치입니다. 석양을 잡아드려야 될 텐데 차에서 너무 아프군요. 하지만 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역행 살리고 자 인사해주다가 잘 가라 뿅
어? 우리 왜 떨렸어? 어 뭐야? 아 뭐야 신하인. 아 뭐야 신하인 뭐야? 와우. 아 아깝다 잘했는데 지금 내가 18킬 했어 18. 아 죄송합니다. 아 이 조심해야 돼요 당분간은. 아 대표 맞다니까 나 대표라니까. 아, 당분간은 많이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힐 하려고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오 많이 조심해야 되고. 오. 아 힐러한테 화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무리해서 나 자신한테 화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품격 있게. 여러분들 그 뭐 지역구 대표가 되면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 서울 대표, 서울시 뭐 홍보대사 이런 거 하면 이제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건전한 이 문화를 만들어 가죠. 여러분들 나갔네. 여러분들 이런 건 보고 배우시면 안 됩니다. 경쟁 중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이스! 따다다타! 제자타 여기 있죠? 아 감도가 너무 빠르다. 제가 오버워치 대표가 됐다고 실력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이 오버워치라는 컨텐츠가 성숙해지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 대표의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넌 뒤졌다 이 새끼야. 오케이. 아 이런 모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런 모습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아시겠죠? 언제나 남을 비방하지 않고. 갓나 자식이 어디서 감히. 아 이런 개사기참. 아 틀을 싸가지 없는 자식이 진짜. 언제나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나이스. 거의 준비돼. 아 아! 아, 뭐야, 왜 이래, 이거 게임이! 얘들아, 이러면 안 돼! 나이스, 부활! 얘들아, 경쟁전이야!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좀 더 열심히 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긴장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얘들아. 어휴, 깜짝이야. 진짜 짜증나네, 아. 예!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버워치 대표가 됐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지원 꼭 1등해서 상금 얻자. 아자 화이팅!